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러고 있는 광고 포스터가 스위스의 한 건물에 나붙었는데요. 바로 북한 대표부 정문이었습니다. 대체 누가 왜 붙인 걸까요? 서주희 기자입니다.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. 수감실 안 벽엔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김 위원장의 액자는 떨어져 있습니다.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표부 건물 정문에 붙은 포스터입니다. 한 공익광고연구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해 북한인권 전문 민간단체와 함께 이 포스터를 붙였습니다. 한 사람만 가두면은 2,500만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. 몰래 포스터를 붙이려다 대표부에 문이 열려 발각될 뻔한 상황도 벌어졌지만 직원들이 출입하지 않는 틈을 타 철제문 앞에 포스터를 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 포스터는 스위스 제네바 시내뿐 아니라 과거 김 위원장이 다녔던 대학이 있는 스위스 베른에도 부착됐습니다.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북한 사람 전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이잖아요.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해서 또 좀 나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. 북한 측은 이런 소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지 시각 어제 열린 유엔의 북한 인권 정례 검토에서 인권 문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. 올해에도 뭐 어김없이 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도 없다, 인권 문제 없다, 핵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의 그 힘 있는 리더라는 이미지만 있는데요. 사실은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다라고.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.